사실은 그게 엄마의 그런 계획이었지. 호준이한테 이제는 말할 수 있다. 엄청 놀라갖고, 야, 형, 그 아들 왜 그래? 그러고 뭐 이렇게 했는데 서울대 합격했다고 그러고, 그게 이제 그 부서 직원들이 전부 다 서울대 합격한 거야. 우리 호준이는 한마디로 딱 정의하면 반전 매력의 소유자? 춤추고 노래하고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이러는 거 되게 좋아했잖아. 그랬는데 뚜껑을 열어보면 뭐 전교 1, 2등이야. 그래서 한마디로 반전 매력의 소유자. 선생님들도 다 그랬어. 착한 아들은 아니었다. 착한 아들은 아니었다. 내 뜻대로 되진 않았다. 그래서 우리가 엄마랑 아빠랑 또 누나까지 얘기했던 게, 저놈이 서울대 가면 기적이다. 고등학교 1학년 때 호준이가 이제 전교 2등을 했었잖아. 기말고사 보기 열흘 전인가 일주일 전에 울면서 엄마한테 막 전화를 한 거야. 울면서 나 지금 기숙사 나가고 싶다고. 태연하게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정말 눈에서 눈물이 후두둑 떨어지는 거야. 깜짝 놀란 거야. 처음 경험해보는 거였어. 이제 퇴소시키고 짐을 싸갖고 이제 왔는데, 사실은 호준이가 뭐 미웠던 적이 없었던 것도 엄마한테 소리를 한 번도 크게 낸 적이 없어. 호준이가 그때 딱 한 번 빡 울면서 소리 지르면서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아냐고, 공부 안 할 거라고. 그래서 엄마가 호준이한테 그럼 공부하지 마 그랬더니 그것도 말이라고 하냐고. 너는 짜증을 내지는 않았는데 굉장히 예민했어. TV 소리가 진짜 엄마는 한 3루인가 2루 놓고 보는데 갑자기 와. 너무 정중하고 아주 딱딱하고 예의 바르게 이렇게 얘기했어. 엄마, TV 소리가 너무 큰거 아니에요? 이렇게 얘기하면 엄마가 리모컨을 막 꼬고 막, 그게 너무 무서워. 그게 너무 무서운 거야. 그게 너무 무서워. 리모컨 음량을 막 줄이고 엄마가 TV 앞에서 이렇게 보면서 에이 이러면서 TV 봤었지. 네가 시험 다 끝나고 나서 내가 항상 니한테 아, 몇점 받았어 이렇게는 잘 안 물어봤던 거 같아. 우리는 그런 건 안 물어. 그래서 내가 그냥 아, 너 그냥 수고했다 그렇게 했는데, 네가 어느 날 나한테 전화했고 엄마가 수고했다고 해줬어, 고맙다고 나한테 한 적이 있었어. 그래서 그때 엄마 순간적으로 많이 울컥했어. 아기가 많이 힘들었는데 그래도 나라도 조금 내색 안 해주고 그냥 수고했다고 말한 게 아, 그래도 괜찮았나 보다. 그런 생각 한 적 있어. 사실은 매일매일이 호준이가 안쓰러웠어. 엄마가 호준이를 아침마다 학교에 데려다 줬잖아. 차에서 그 한 10분 15분 정도밖에 안 갔거든. 10분 15분? 10분? 그 정도밖에 안 갔는데 그 10분을 차에서 정말 잠이 진짜 너무 깊이 드는 거야. 엄마가 해줄 수 있는 말은 그거밖에 없었지. 아,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. 호준이 아저. 맞아. 항상 그랬어. 너 처음 학생회장 간다고 했을 때 그때 좋기도 했었고, 또 네가 부탁한 뭐 이런 거를 만들어주고 엄마가 했었었잖아. 네가 부탁해가지고 아 진짜 우리 아들이 진짜 회장이 되나 막 이런 거. 그래서 자랑 엄청 하고 다녔지. 아 진짜? 전교회장 된다고. 아빠는? 서울대 합격하고 전화 왔는데 막 엄청 통곡을 하면서 전화를 해서 나는 네가 그 어렸을 때부터 많이 다쳤잖아. 다치고 전화하고 그래갖고 이놈이 또 어디 크게 다쳤나 막 해갖고 엄청 놀라갖고, 야 형 그 아들 왜 그래? 그러고 뭐 이렇게 했는데, 그 이제 나도 몰라서 전화로 큰소리 했는데 네가 서울대 합격했다고 그래갖고, 그게 이제 우리 이제 그 부서 직원들이 전부 다 서울대 합격한 거야. 엄청 놀랐으면서 가장 기뻤지. 전교 1등을 했었을 때보다 더 기억이 남는 게 뭐냐면, 호준이가 그때 막 엄청나게 막 울고 그랬다 그랬잖아. 그래서 네가 그때 공부를 거의 못했어. 한 그렇죠? 일주일을. 안 했죠. 그러면서 네가 시험을 보러 가면서 이랬어. 엄마 나 이번에 시험 망칠 것 같다고. 그랬는데 네가 시험을 보고 왔는데 그때도 전교
몇 등을 했지? 5등인가? 아니 그때도 한 2, 3등 했을걸? 그때 3등인가 했다. 3등인가 맞아. 했을걸? 그래서 엄마가 그때 너무 놀랬고 그때 진짜 기뻤어. 미안한데 부모로서 이게 나이스 가갖고 성적을 하긴 해야 되는데 엄마가 그런 거를 잘 못했어. 우리는 왜냐면... 그냥 믿어줬지. 어쨌든 굳이 등수로 따지면 이제 졸업식도 왔었잖아. 졸업식 때 내가 그때 아 우리 아들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. 졸업식 때 보면서 알았어. 선생님들이나 이제 뭐 이렇게 학교 행사나 이렇게 진행이나 이런 걸 보면서 네가 앞에서 다 하는 걸 보고 우리 아들 이름이 너무 자주 불려서 아 역시 우리 아들이 탑이었구나 수석이었구나 그때 다시 한번 엄청 좋았지. 그때 당시에는 엄마가 충격의 도가니? 흥분이 아니라 충격. 아니 얘가 언제 이렇게 공부를 했지? 고등학교 1학년 때 전교 1등이 말이 돼? 엄마는 그렇게 생각했어. 아 엄마는 이건 미쳤다. 저렇게 공부하고 서울대 가다 딱 정해서 그 길을 한 길만 네 딱 보고 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딱 결과가 그렇게 나와서 아 정말 아들이지만 정말 대단하다 그 생각하면서도 진짜 가슴 벅차가지고 호준이가 갑자기 24일날 그치 내가 나온다고 말 안 했지. 엄마 아빠 형 엄마는 다, 몰랐지. 다 말 안 했어. 넌 근데 내가 너, 먼저 보려고 너는 알고 있었는데 난 알고 있었지. 엄마는 몰랐지. 엄마가 그때 사실 기대는 안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네가 전화해서 엄마 내가 엄마 너무 막 목소리가 약간 가라앉으면서 엄마 내가 엄마한테 생일 선물 좋은 거 해준다고 했지. 엄마 나 합격했어. 그때 엄마가 호준이가 그때 눈물 했잖아. 엄마가 그때 펑펑 울었어. 울면서 어땠냐면 너무 호준이한테 미안했어. 왜? 해준 게 없었어. 해준 게 없어. 진로에 대한 걱정을 안 할 수 없고 부모 욕심에 미는 중추의 유럽 학과를 갔으니 그쪽 관련 걸 하기를 원하지만 또 너 의견을 존중해 주고자 네가 일단은 너가 생각하는 네 삶의 어떤 길이 지금 정해져 있을 거 아니야. 네가 도전하고 싶은 아니면 이루고 싶은 꿈이라든지 그 길을 가되 응원은 하지만 부모 입장에서는 네가 간 학과를 100분 더 활용해서 좀 폭 넓게 생각했으면 좋겠다. 호준이가 공부는 언제든지 할 수 있어. 근데 호준이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활동들은 절대로 지금 얻어질 아니면, 수 없어. 지금 아니면 얻을 수 없죠. 지금 아니면 얻어질 수 없는 거. 그 마인드로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. 엄마는 지금 이 순간을 누리기를 바래. 믿음을 줘서 고맙고 내가 그 믿음에 보답할 수 있어서 그러면 잠깐만 기다리고 계세요. 왜 기다려? 이게 또 우리 어버이날 기념장이기 때문에 그래. 아, 난 못 살아. 고맙다. 고맙다. 생활, 생활, 생활. 우리 또 최근에 마음고생 많이 했지만 앞으로는 또 좋은 일만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잘 도와봅시다. 그래. 제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. 무슨 선물? 아, 또 어버이날이니까 선물을 해드려야지. 아, 정말? 당연하죠. 갖고 올게요. 네. 바로 이게 뭐야? 와! 엄마 진짜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게 꽃이잖아. 진짜 너무 장미가 예쁘다. 장미가 있죠? 장미 맞나 이거? 장미 맞아. 카네이션도 있네. 와 너무 예쁘다. 냄새 너무 좋다. 이게 바로 그 어버이날 기념 선물이고 또 제 어버이날 떠나서 20년 동안 같이 제 절 키워주신 거에 대한 보답이라고 생각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. 지금 항상 호준이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면 돼. 엄마 그렇게 생각해. 알겠습니다. 사랑해 호준. 고마워. 저도 사랑합니다.